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 신문 제가 운영하는 신문에 올라온 기사를 설명합니다. 로봇이 온갖 짓을 다 한다. 그렇죠? 이런 네. 이야기를 우리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배영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배영훈입니다. 네. 오늘도 박 교수님께서 정말 신기한 로봇들을 많이 소개해 주실 테니 여러분도 관심 갖고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로봇이 온갖 짓을 다 해요. 정말 뭐 저 열화상 카메라 해서 이제 우리 아마 한 1년, 2년만 지나면 소방관이 많이 필요 없어요. 로봇이 들어가서 그죠. 사람들 그렇죠. 구출하고 뭐 파악하고 다 하는 거. 연기도 감지하고 꽂혀가지고 이제 사람보다 저 사람보다 더 잘 친답니다. 사람하고 이겼답니다. 뭐 네. 그런 이야기 온갖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화재 진압 비상 로봇에서 이제 화재를 현대식 뭐 여러 가지 건물이 복잡하잖아요. 그 옛날보다 네. 그죠. 그래서 최첨단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중국에 한 겁니다. 네. 파괴적인 화재를 진압하는데 진화하고 하는데 로봇을 그죠 여러 대를 해서 사람 구출하는 로봇 그죠 저 위에 또 날아다니는 로봇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연기 속에서도 보이니까 그죠 네. 이렇게 보고 요놈들은 그 로봇은 제일 먼저 문을 인지한다 그럽니다. 문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고 막 엉망이잖아요, 그죠? 불이 나가지고 근데 문 왜냐하면 문 안에 사람들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문을 딱 하고 문 가까이에 가서 그죠? 문을 지나가지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비상 로봇에 고급 감지 시스템이 붙어 있다.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도 있고 연기 탐지기, 가스 센서를 통해서 가스의 존재를 감지하고 뭐 이런 거 있다고 네.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도 네네.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화재를 감시하기 위한 많은 센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뭐 열 화상 카메라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센서들을 로봇이 다 장착을 하고 사람은 사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를 로봇이 다 들어가서 탐지하고 사람을 구해내는 그러한 이제 인명구조용 로봇을 이제 소개하고 계십니다. 네. 네. 화재에서 제일 먼저 사람을 구해야지 그죠? 그게 진짜 로봇이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소방서 화재 진압 뭐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항상 굉장히 안타까운 얼마 전에 신혼 그죠 여행에 신혼 여행 갔다 맞아요. 온 사람이 또 죽었잖아요. 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젊은 소방관이 다 죽었어요 그죠? 네, 뭐 그렇죠. 이런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GPS나 라이다 관성항법 이런 거를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죠 이런 걸 다 갖춰가지고 실내 실외 이런 환경들을 돌아다니면서 자동으로 탐색을 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게 네.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중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지금 이게 로봇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화염을 진압한다 그래서 우선은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물을 분무하는 시스템도 있고 물도 그죠 폼으로 그냥 푹 뿌려가지고 또 네. 예. 화학 소화기도 있고 이런 네. 것도 지금 이제 로봇이 다 장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원격 작동 기능을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무선 송수신기와 같은 통신 시스템을 갖춘 로봇이 소방관에게 실시간 이게 이제 이거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보니까 소방관이 앞에 이제 여기 눈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죠 저 위에서 이미 감지를 해가지고 안에 얼마 들어가면은 사람이 여기 누워 있고 여기 누워 있고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네, 데이터를 네. 또 알려주고 네. 비디오 피드를 전달해주는 이런 거 이거 굉장히 괜찮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만 해도. 로봇이 사람을 막 구해가지고 안고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죠? 아직까지는 네. 그게 안 됩니다. 예, 예. 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로봇이 고온을 견딜 수 있는 로봇이라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안 타요, 안 타. 사람은 타지만은 네. 이 로봇은 고온, 연기, 물에 노출되어도 견딜 수가 있다.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온갖 게 매일처럼 엄청나게 다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그죠? 고싱 인텔리전트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회사예요. 이 회사에 따르면 이러한 로봇은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소방 장비를 사용하여 화염을 진압할 수도 있고
화재 현장을 조사해서 또 카메라 센서로 소방관이 상황을 평가하고 그저 대피하거나 뭐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 비디오 정보는 그 화재의 원인을 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불이 다 타버리게 되면은 아무리 과학 수술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로봇이 들어가서 미리 그 화재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와이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여러 가지 뭐 불을 끄는 것도 뭐 기름에다가 막 그 뭐 다른 걸 집어넣어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화액을 사용해서 불을 끄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소방 로봇은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잠재적인 화재를 이제 감지할 수 있다. 독성 가스 같은 게 네, 그렇죠. 있는지, 그게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죽죠. 네. 근데 로봇은 그런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불이 나기 전에 사전 현상을 찾아내는 거죠. 먼저 불꽃이 나기 전에 타게 되면 연기가 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탐지해서 불 나기 전에 빨리 불을 골든 타임 내에 끌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했다. 아무튼 이게 제일 빨리 지금 개발이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네. 젊은 소방관들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그죠 빨리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고싱 인텔리전트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소방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횡단보도 길 건너는 그 도와주는 로봇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우리가 학교 앞에서 우리 학부모들이 그저 녹색 어머니회라고 이렇게 맞아. 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로봇 한 대씩만 세워 놓으면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 프레노 전기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예, 이 사람이 준 교수이면서 산호세 미네타 뭐 교통 연구소네 그죠? 예, 네, 거기에서 네. 횡단보도 경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네. 합니다. 예. 작은 잔디깎이 기계 같이 보이지만은 손잡이 두 개 대신에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부착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로봇은 스타워즈의 금으로 도금한 C3PO 같은 그 스타워즈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네, 이렇게 둥그게 나오는 둥그. 예예예. 예, 그 수다스럽지 않지만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뭐 이런 거. 예, 주립대학교의 프레즈노 전기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봇해서 교통량을 없을 때 이제 건네게 해주는 요거죠, 요거 그죠? 지금 여기 보이는. 네. 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이게 그 빨간 불이 이제 그 나오면은 일단 먼저 이 로봇이 가운데쯤 갑니다. 그래서 차가 안 오면 그때서 파란 불을 켜서 그때 이제 사람을 건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그 길 가운데로 가서 확인하고 건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장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도시 곳곳에 그죠 시골에까지 네. 그 뭐죠 이 건너는 건널목 그 저기 네. 그 신호등 다 설치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주로 신호등이 없는 곳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네. 합니다. 그죠 신호등 없을 때 차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거를 어린아이들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아니 신호등이 설치돼도 차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로봇이 와서 사람 대신 막 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게끔 하는 거죠. 네. 아주 뭐 참 재미있는 예 재미있는 아이디어 요거는 뭐 그냥 싸 보이네 그죠 싸 보이지만은 굉장히 그죠 이제 녹색 어머니 회 이런 거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표시등을 켜고 횡단보도를 굴러가는 이런 로봇을 우리도 한국에서도 곧 두 어린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할 때도 네. 그죠 횡단보도 경비원이 하는 거를 다 이제 얘들한테 맡기면 되겠습니다 로봇한테 네. 그죠? 재밌는 거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이 로봇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사람이 있어서 따뜻하게 아이들 지나가면서 잘 가라 뭐 잘 조심해서 가라 이런 따뜻한 인간적인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반대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그나마 그 사람들이 교통
정리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또 길을 건너게 해주는 사람들도 없어지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로봇이 있는 게 낫다. 이래갖고 아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심지어 패키지도 배달하고 커피를 만들. 네. 아, 아무튼 뭐 그죠. 이 우리도 로봇을 만들 때 온갖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모델을 네. 그죠 확 터놓고 그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크로스봇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길을 건너다라는 로봇의 보자. 네. 크로스봇은 인간 노력을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다 없앤다면 싫어하니까 그죠 인간이 네.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보완하고 강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탁구 로봇을 봅니다. 아, 그래서 탁구 이제 체스 두고 이런 거는 크게 안 움직이니까 로봇이 네. 잘한다고 하지만 탁구는 진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쪽 네. 저쪽 왼쪽 오른쪽으로 탁구 로봇이 인간을 이겼습니다. 구글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과 탁구 경기를 펼치는데 로봇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수준의 로봇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구글의 탁구 로봇, 구글이 만든 겁니다. 29개 경기에서 45%의 승률을 기록했다. 그래서 13명의 선수 인간을 꺾었다. 인간에게 이겼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탁구 로봇이 가져올 미래는 앞으로 이 탁구 로봇이 탁구만 치는 게 아니라 그죠? 제조업에 올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더욱더 정교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 저 왼쪽 오른쪽 맨날 한 군데만 이렇게 이렇게 그죠 하는 게 네. 아니라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줄 것이다. 의료 수술 로봇 수술 보조 환자 간호 다양한 의료 분야에도 여기에 활용될 것이다.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뭐 다양한 서비스 배송 특히 그죠 배송 같은 데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구글은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탁구를 치게 되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볼이? 그러니까 이제 AI가 이렇게 빨리 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시각적으로 그 카메라를 가지고 볼이 오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상대방의 움직임들도 다 파악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거의 사람처럼 실시간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제 그래픽에 대한 AI는 그만큼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이게 대화를 할 때 우리 그레이스나 우리 소피아 할 때도 대화를 하면 뭐 그 순간 막 대답하는 게 아니라 조금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미 그래픽은 벌써 뭐 그렇게 빨리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걸로 골키퍼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저기 골대가 있으면은 아무리 쏴도 국가 대표가 쏘더라도 그거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그래픽에 대한 비전에 대한 AI 테크놀로지는 이미 거의 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로봇 하면 좀 사람보다는 슬로우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했죠. 사람보다 빨라요. 네, 빠른 공에 대한 반응 속 또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연 시간을 줄이고 고급 제어 알고리즘 빠른 반응 이제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로봇은 항상 슬로우하고 그죠 정확하지만은 슬로우했잖아요. 슬로우했죠. 이제 탁구공도 받아치는 네. 빠른 공 요게 성능이 향상되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다양한 샷 구사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뭐 이런 거 그죠 높은 볼 낮은 볼 백핸드 이런 거 다 구사한다는 게 그만큼 그런 다양한 네.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AI가 네. 불행히도 근데 서브는 못 넣습니다. 막을 수 있는데 서브는 못 넣습니다. 요거만 트레이닝 시켰나 보네 네. 그죠 그다음에 스핀 읽기 이게 공이 뺑뺑 돌면서 오면은 스핀을 읽어가지고 네, 그죠 예. 공의 회전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간보다 네. 더 적절하게 대응한다. 네. 이게 고속 카메라가 발달이 돼갖고요. 우리가 골프존 같은데 가면 예. 그 골프 치고 나서 그 도는 거를 순식간에 파악을 해갖고 이게 그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그걸 다 시뮬레이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 탁구공이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해서 로봇이 아마 다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 학습
적응이 가능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훈련을 더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코칭 기능 해서 얘들이 이제 네, 코칭이 필요 없어집니다. 맞아요. 이제 네, 코치하는 네. 선수 코치 뭐 이번에 그 축구 협회에서 뭐 코치하고 뭐 싸운 것도 필요 없어요. 전부 AI로 코칭이 가능해요. 양궁 협회에서 그 활쏘는 슈팅 그 예. 로봇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이번에 로봇 그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그런 이제 코치도 아마 이제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 개선도 되고 실용적으로 뭐 정말 좋아졌다. 구글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해 이게 구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구글만 할 수 있는. 다른 데는 못 해요. 이런 데이터로 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로봇이 BMW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뭐. 정말 끊임없이 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양한 종류의 로봇인데 얘는 아니고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얘는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 로봇이 탁구 요거 뭐라 그러죠? 요거 요거를 라켓을 네. 들고 그죠? 대응하고 있는 거고 네. 요거는 이 얘가 치면은 그죠? 요 중간에서 탁탁 다 받아치는 네, 거예요. 얘 받아치는 네. 거고 네. 이거는 뭐 로봇처럼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네, 요거 네, 맞습니다. 예, 요 놈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네. 그죠? 네. 얘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그냥 백핸드 뭔가 그 다 받아 넘기는 요 작용을 요 기계 요 로봇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토니 세바가 나옵니다. 토니 세바가 인간 노동의 가치 제로를 만드는 지난번에 한번 네, 했거든요. 지난번에, 한 지난번에 했는데 이거는 네. 2편이에요. 네. 휴머노이드 지난번에 한 거를 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네. 사실 인간의 노동이 필요하다. 노동의 종말. 제르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 썼거든요. 네. 예, 노동의 종말 이야기는 이 토니 세바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예, 아무튼 토니 세바는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노동을 없앤다. 종말시킨다.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등장하고 이번에 상황이 그 로봇이 등장하고 이번에는 상황이 정말 다르다. 사람들이 뭐 없어지고 없어지고 한다는 거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번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또는 뭐 노동을 종말시키는 거는 이게 지금 끝일 거다.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 엄청나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레이버 코스트는 매년 올라가잖아요. 뭐 최저임금 계속 올려라 올려라. 근데 로봇은요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이제 토니 쉐버가 그렇죠.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그걸 증명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누가 이게 반박할 수 있는 그 논리가 아니고 지금 이미 입증된 논리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그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자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렇죠. 토니 세바가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인데 그죠. 거기서 강의하고 한국에서 제가 그 KBS 팀을 데리고 가서 한번 촬영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교수 월급 갖고 교수 월급보다 한번 강의 나가면 막 몇 억씩 받으면서 강의를 하니까 때려치우고 ReThinkX라고 이게 지금 싱크탱크를 만들었어요. ReThinkX의 CEO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번 여러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새로운 기술 뭐가 없어지고 뭐가 나온다 뭐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에너지에서 석탄 가스 석유가 없어지고 SWB로 간다. 솔라, 윈드, 네. 배터리로 간다. 거의 다 왔다. 이미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그죠 석유, 석탄가스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네. 이미 없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독일만 해도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2030년까지 다 없애고 뭐 이런 이야기들 쭉쭉 나오는데 그거 전부 토니 세바가 미리 예측을 그죠 예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산 농가가 사라진다 그렇죠. 이런 예측인 거 축산 농가가 배양육으로 다 바뀌면서 없어진다 2035년 되면은 축산 그러니까 우리 소고기 돼지고기 그 동물 학대라 그래요 그죠 동물 복지 그렇게 이쁜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 놈을 막 두드려 패가 잡아가지고 눈도 떼고 그냥 꼬리도 잘라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죠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들어가지고 먹자 예 이렇게 된다 고기는 그렇게 먹고 이제 그 나머지 동물은 다 애완동물로 다 목적이 바뀌겠네 동물을 그렇게 열심히 많이 키울 공장에서 키우듯이 그죠
그냥 좁은 공간에. 왜냐하면 많이 움직이면 얘들이 살이 안 붙어요. 그죠? 네, 못 움직이게 다 해놓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은 그 주사를 주잖아요. 우리 항생제. 네. 우리가 먹는 고기는 항생제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많아요. 뭐가 사라지고 뭐가 사라지고. 비용곡선 이야기 들어보면 이죠. 인간의 인간형 로봇의 경우 비용 역량 측정 기준은 시간당 노동 비율이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제로로 내려간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로로 간다. 예, 평생 비용을 보면은 인간형 로봇은 그죠 비용이 거의 처음에 훈련시킬 때 돈이 좀 들지만 나중에는 그죠 얘들은 그냥 충전만 해주면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평생 시간을 보도 인간형 로봇이 대량으로 배치되기 직전에는 수명 주기 비용이 단위당 20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은 4만 달러 이하에서 나중에는 뭐 제로가 되고 어떻게 된다 이런 네, 거죠. 로봇은 또 계속 싸지거든요. 그렇죠. 점점 싸지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비용 곡선 해가지고 처음에 그죠. 예. 2025년에는 지금 현재 10불 정도 하다가 2045년이 되면 제로입니다. 자, 제로. 그래서 노동이 그냥 노동의 종말이 종말 이때쯤 되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제한 요소이다. 인간형 로봇이 비교적 간단한 작업만 수행할 수 있겠지만은 처음에 그죠 로봇은 그 능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니까 처음에는 요거 반복하는 것만 하다가 그다음에 아까 그 탁구 로봇 보거든요. 놀랐어요. 저 탁구 로봇이 그죠. 아우스 백포 뭐 뒤에 것도 잡아치고 앞에 것도 때려치고 여러 가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꾸 발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령을 그때 순간적으로 주고받으면 늦어지는데 이미 모든 그 일을 하게끔 프로그램이 되면은 아까 탁구 로봇처럼 점점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인간의 그 노동 능력 갖고는 로봇을 아마 따라가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로봇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죠 배치하고 인간은 놀면 되죠. 벤 고르첼이 그렇게 일자리가 90% 80%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인간은 뭐 하냐 했더니 공원에 돌아다니는 다람쥐처럼 요 나무 저 나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꿀밤이나 주워 먹고 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유명한 말입니다. 아무튼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2040년대에는 노동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그리고 공급이 최소한 1, 어쩌면 2, 심지어는 3배로 확대되면서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경제 생산성이 전 세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 안 주고 쓰는데 그죠. 로봇만 여러 개 갖다 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얘들은 아프기를 하나 화장실을 가나 밥을 달래나 월급을 달래나 뭐. 정말 이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인간형 로봇은 역사에 가장 비싸고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걸로 시작을 했죠. 오늘날 그죠. 네, 근데 정말 참 재밌는 말이에요. 지금이 제일 비싸고 제일 성능이 떨어진다. 그 말은 내일이면 더 성능이 좋고 더 싼 게 나온다 이 뜻이거든요. 아주 참 그렇죠. 예, 이렇게 말을 그죠. 얘가 말을 막갔을게 해요. 막갔을게. 제 친구인데 도니 세바가 저하고 책을 같이 썼어요. 에너지 혁명 2030 그거 꽤 많이 팔렸어요 한국에서. 인간형 로봇이 제조에 빠른 속도로 배치되는데 20년 후에는 노동 비용이 제로가 된다. 이때쯤 되면 노동의 종말입니다. 이제 노동부가 없어지고요. 예? 노동이 없어지는데 뭐 노동부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인간은 노동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니까 뭐 다람쥐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네 그죠? 거기에다가 노동당 영국에서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노동당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의당이 옛날에 노동자 뭐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저기 그 노조 있잖아요 노조 네네. 노조가 없습니다 노동이 없기 때문에 노조도 필요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토니 세바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 세바는 우리 유엔 미래 포럼 제롬 글렌이 하고 있는 거기에서 컸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나와서 아주 젊은 교수였는데 그죠 강의 한두 번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주 거물이 됐어요. 2030년 초반까지 이죠 연간 GDP에 상응하는 성장률이 10%를 넘고 2030년이 되면은 100%. 야, 이런 정도로 그죠 굉장히 빨리 이제 발전할 것이다. 네. 이륙 준비 중이다. 네. 휴머노이드가 이륙 준비 중이다. 네. 그죠? 네, 이미 뭐 벌써 또 웬만큼 또
저기 그 활주로를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네. 여기까지 오늘도 자 마인드 AI 마인드봇의 우리 그 배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새로운 변화들을 하고 있는 로봇에 대해서 탁구공을 이리저리 받아친다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